축하해 주십니다. 자, 손님 물어보세요. 지금 노래실에서 스탠바이 들어보세요. 선생님. 아니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마이크를 주시는데 제가 뭐라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인상이 참 좋죠. 아, 일단 어머니들이 화장실 간 관계로 인사부터. 네, 인사부터. 인사부터 드리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천지원 박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어떤 가수분들보다 행복하게 노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33년 살면서 처음으로 김해의 땅을 밟아봤습니다. 그게 장유동인데요. 우리 임성환 선생님 노래교실에 한번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입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을 통해서 선생님과 실장님과 연결이 되어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가수 천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 왜냐면 제가 그 방송 나가기 전에 이렇게 비비크림만 사실 바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방송을 나가니까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알아보실 때 TV보다 못났다고 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화장을 그 배웠는데 그 파운데이션을 제가 이제 바르고 있거든요. 그 아리따움 21호라고 그게 저한테 딱 맞아가지고 오늘 또 김해에 처음 와서 좀 많이 발랐는데 다행히 예쁜가 봐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천재분의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곡을 준비를? 첫 번째 곡을요. 네. 제가 아침마당을 많이 기억해 주셔서 아침마당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제가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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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이렇게 편집을 해왔는데 들려봐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침마당에서 불렀던 노래를 메들리로 먼저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 자꾸 때린다. 내 곁에 누가 있기에 너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이어서 제가 가장 많이 신청받았던 박우철 선배님의 연못 들려드릴게요. 기도 쳐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난 뒤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난 소리 나도 없다.
나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3층 때 불렀던 조한교 선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들려드리게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 자라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 울어보라니 남자라는 내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마지막으로 제가 사승 때 불렀던 남진 선생님의 미워도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 번 안녕.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어쩔까? 아유, 제가요, 요즘 다니다 보면 그 팔자가 많이 핀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하고 봤더니 제가 그냥 신인은 아니고 조금 오래된 그 중고 신인이거든요. 아니, 중고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새 것보다 이해심도 많고 경험도 많고 2011년도에 데뷔해서 벌써 8년 차가 됐는데 아침마당에서 머물렀던 줄을 봤더니 제가 8주를 머물렀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제가 처음 출연했던 날이 8월 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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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게 아 이래서 팔자가 흘러 그런가 보구나.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10월의 마지막 밤에 아침마당 혹시 보셨나요? 그때 혹시 제가 부른 그 노래 보셨어요? 제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에서 제 노래를 처음 해봤어요. 그 노래가 바로 알랑가 몰라라는 노래인데 요거는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리면 돼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마음을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건데 이걸 알아주셔야 될까요? 몰라주셔야 될까요? 그쵸. 그래서 노래 후렴구에 보면 알랑가 몰라 몰라 이 가사가 나오면 다 같이 손을 동그랗게 모아서 알아! 아니요, 이렇게 탁 하면 안 되고 우리 소년때 목소리로 알아! 그렇죠. 그럼 당신은 내 맘 몰라 이번에 두 번 알아! 알아!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알랑가 몰라 몰라 당신은 내 맘 몰라 네,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랑가 몰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김해 처음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하고 어쩔까? 제가 정말 임성환 선생님을 꼭 뵙고 싶었었는데 아침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처음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해까지 처음 와서 임성환 선생님 노래교실에 입성을 축하한다고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꽃바구니를 하나 준비해 주셔가지고 차 이거 한 10잔은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비비기 없기 문대기 없기 비비고 문대고 하기 없기 친구 없기 다해. 아이고 감기 걸리가 지금 가서 좋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음으로 가자.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제가 오빠란 말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제가 제 주변에 여동생들이 없어가지고 다 어머니들만 요즘 만나고 있어서 오빠란 말을 못 들었는데 김해 와서 이렇게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준 저의 소중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 제목이 엄마의 꽃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꽃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일찍 혼제가 되셔서 우리 아들이 빨리 가수로서 꽃을 피워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아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활짝 웃게 해드리는 일밖에 없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작사 작곡해서 제가 어머니의 웃음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많이 행복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아 이번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너를 응원을 해줬으니 이제 엄마는 웃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웃음꽃이 되어라 라고 임명을 주셨는데 무대가 없으면 노래를 못하는데요. 오늘 김해에 와서 임성환 선생님께서 무대를 내어주셔서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위해서 엄마의 꽃이라는 노래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되고 비가 내리면 우산이 되고 나의 그림자 안아주시다 당신이 인생 가는 줄 몰랐네 바쁜 인생 돌아보니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는 당신이 있었네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당신의 인생은 있었나 다치지 말라 기도하시네 상처투성이 안아주시다 당신이 인생 가는 줄 몰랐네 바쁜 인생 돌아보니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는 당신이 있었네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당신의 인생은 있었나 Thank you.
아까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감정 잡힌 노래. 그러니까 지금 90% 어머니들은 지금 그 이 엄마의 꽃에 몰입을 해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들이 많은데 10% 엄마들은 저 많은 짜리가 한 개. 40만원 됐지 지금? 이거 세고 있는 엄마들이 있다 지금. 우리 저 추적해 그러지 맙시다. 어제 식당에 가서도 밥만 먹으면 됐겠는데 앉아서 야 손님 많으니까 이거 하루에 100개. 벌써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아시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아 이 노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래 쉬다가요 그 딸기하우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일을 하다가 이 노래 덕분에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엄마의 꽃 끝나고 나서 신나는 걸 바로 하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기를 잠깐 할 건데 괜찮을까요? 이게 안 비슷할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딱 짧게 끝날 건데 뭐 더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아 끝나는가 보다 하고 박수를 좀 주시면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김민종이라는 가수 다 아시죠? 제가 짧게 해볼게요. 이번에 그 눈만 조금 모으면 돼가지고 아니 웃으시면 제가 못하고 잠깐만 잡아주세요. 이야 아, 더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아니고 아, 끝나는가 보다 하고 네, 해주시면 돼요. 처음이니까 그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를 좀 올려서 그 박영규 선생님 예전에 순풍산부인가 그 미달이 아빠 화 많이 내시는 이분은 그 배만 잡으면 되더라고요. 아우 진짜 장인어른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아이고야 이야 이번에 잘해주셨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VJ 특공대라고 맛집 소개 프로그램 있어요.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목소리 바꿔서 한번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온 세상이 치킨으로 나비었다. 박수가 발발발. 아유, 엄마의 꽃이란 노래 덕분에 이렇게 요거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 거 좀 못하는 순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조금 작전을 짜서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꼭 약속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저는 노래 강사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가수예요. 진짜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아침마당도 못 나갔을 거고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건데 제가 약속을 꼭 하나씩 하고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농담삼아 말씀하시는 게 성공하면 우리 교실에 다시 안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요. 저는 누가 봐도 히트곡이 생기고 비싼 가수가 되면 물론 바빠지면 좀 늦게 올 수는 있겠지만 꼭 그 저를 불러주셨던 노래교실에 성공하면 떡을 해온다고 하잖아요. 떡을 배달시키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가방을 하나 사놨거든요. 큰 가방을 거기다 떡을 짊어지고 이 자리 그대로 와서 이 자리에서 비싼 공연을 해드리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그때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만 기다려주시면 성공한 재원이 떡도 먹어보시고 성공한 재원이 비싼 공연도 꼭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올 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일어나서 이제 천재영과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 네. 자, 저 일어서. 자, 마지막 곡 아마 메들리가 준비해야 되고 네. 인사를 미리 한번 하시고. 네. 오늘 진짜 주신 사람 절대 안 잊을 거고요. 이제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응원에 어긋나지 않게 욕먹지 않는 가수로 시간이 지나도 아 저 가수는 그때랑 변함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수 천재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의 어머님 아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 메들리 신나게 들려드릴게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줌마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몸이 비단 같이 구웠어. 맞다면 참말로 아가씨 정말로 반해버렸네. 마음이 구워야
그렇지 않지. 옷장만 예쁘다고 여쭈면 한 번만 멈추면 변치 않는 우리 장유동 소녀들이 정말 여쭈지. 임성한 노래 교실이 죽여줘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다 누굴 찍을까? 한 여자를 찍었지 여기서 제일 예쁘세요 아름다운 그녀 모습 김해에서 본 여자 중에 제일로 섹시해 얼굴도 샤바샤바 몸매도 샤바샤바 모든 것이 샤바샤바 임성환 노래 교실이 죽여버려 나의 뜨거운 마음을 울렸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순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 바라만 나서 하는 말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 없이 남기면 내 마음 너무 아쉬워 여러분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내 몸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지금은 무엇을 할까 생각이 잠기면 하염없이 그 날이 그리워지네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소리 질러 으쌰으쌰 별빛 지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으쌰 바람 부는 갈대에서 불 지나 샤샤 언제나 말을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에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샤샤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샤샤 언제나 내게
다시 또 찾아왔지만